안녕하세요. 어부입니다. 어부.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재밌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좋은 소식이에요. 이거 어떤 소식이냐면, 드디어 캠시 낚시점 사장님께서, 김 사장님이 제로찌 35g 정도 되는 거를 드디어 만드시고 출시를 하실 겁니다. 곧. 가격은 10불 안쪽이라고 했고,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보다 확실히 무거워요. 35g 정도면은 여러분 그 2호대나 3호대로 조진다 하더라도 상당히 멀리 갈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거진 3호를 튜닝했을 때 3호치를 그냥 반전동 3호치를 튜닝했을 때 3호를 만들었을 때 34g 정도 나가는데 그 정도 만들었더라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자, 지금 저의 채비예요. 근데 이게 지금 찐데, 저 튜닝치인데 지금 이건 32g 정도 나갑니다. 3호치마다 또 그람수가 좀 적게 나가는 게 있고, 3호치인데 그큰게 있고 이런데, 제가 그 한국에서 벌크로 오더하는 것들은 3호치를 튜닝을 하면 32g이 나가요. 이지를 쓰고 있고, 이대 같은 경우는 지금 DIF 1호대인데 경질대예요. 이거보다는 2호대 연질이 차라리 더 낫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하는 블랙피시나 드라마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찌입니다. 그거는 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부정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찌를 체크했죠. 그러면 자, 봅시다. 이것도 이제 잡는 영상인데. 찌가 왜 중요하냐면은, 가벼운 찌로 갔다는 지금 말리는 파도 있는 데까지 캐스팅이 안 돼요. 말리는 파도가 여기서 지금 말려오죠. 그리고 하얀색 포말 있잖아. 여기를 지금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자, 스크린샷으로 찍고 넘어가서, Ctrl V. 자, 여기가 지금 그 라인이에요. 뭐야, 이거. 여기가 그 파도가 부서지고 저희가 캐스팅에 맞이 그 가이드라인 여기까지 던져줘야 돼요, 캐스팅에서. 캐스팅에서 여기까지는 던져줘야 여기서 이제 파도가 말리고 부서지기 때문에 이 이후에 그 입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찌라고 했어요. 찌. 여러분들이 쓰는 찌, 요거. 요렇게 가는 이 찌. 이게 지금 캠시 김 사장님이 35g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가 이제 뭐냐면은 찌가 캐스팅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야, 그럼 너는 찌낚싯대로 그 이게 지금 네가 쓰는 찌낚싯대가 뭐냐면은 2호입니다, 거진. 제가 쓰는 낚싯대는 2호. 그럼 이게 밸런스가 다 맞냐?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신 거는 찌만 있으면은 나처럼 이제 낚시를 한다? 저처럼 비슷하게 낚시를 가능해요. 찌만 있으면. 그죠? 근데 나머지 것도 맞춰야 돼. 나머지 거. 나머지 게 있어. 자, 나머지 게뭐 했을까요? 자, 뭐예요, 이 라인? 라인. 합사입니다, 합사. P 라인이라고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기 쉽게는 합사입니다, 합사 라인. 합사 라인을 써야 돼요. 왜 합사 라인을 쓸까? 합사 라인 쓰는 이유. 합사 라인은 플로팅 라인에 비해서 두께가 얇습니다. 두께가 얇으면은 왜 플로팅 라인을 쓰면 안 될까? 두께가 얇으면은 멀리 날아가요. 가는 줄이 멀리 날아가요, 여러분. 가는 줄이 바람의 저항, 가이드의 저항, 마찰 뭐 이런 것들의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더 멀리 나가는 거예요, 가는 줄이. 근데 가늘고 터지면 어떻게 해? 그럼 안 되지. 합사는 두께에 비해, 플로팅에 비해, 두께에 비해 강도가 훨씬 셉니다. 훨씬 두꺼워요. 아니, 훨씬 더 무게감 있는 거를 끌어올려도 전혀 무난해요.
지금 이게 20파운드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12파운드짜리 합사를 파운드로 계산했을 때 12파운드예요, 이게. 아시겠죠? 자, 이제 낚시를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캐스팅을 하고 이 말리는 너머까지 캐스팅을 한 다음에 합사를 갖다 계속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보는 또 특징이 하나 나왔죠? 자, 여러분. 자, 이게 또 재밌네.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야, 네가 지금 서 있는 거리하고 이 거리 있잖아요. 이 바위의 거리는 한 5m 이상 차이 납니다. 5m. 거리가. 에? 야, 그럼 너는 지금 높게 있냐? 이렇게 말을 할거 아니에요. 높게 있어요, 저는. 저는 파도가 여기가 이제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바위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밑에가 또 이제 파도예요. 이게 부서지는 파도가 여기에서 지금 치는 거예요. 이 상황이에요. 지금 단면으로 보자면 저는 여기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할까요, 나는? 나는 왜? 왜? 이 밑에 내려가서도 할수 있죠. 이 밑에 내려가서 낚시해도 되잖아. 여기 서서 이렇게. 서서 낚시하면 굿바이 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낚시를 하게 되면 굿바이 하는 거야. 뒤진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낚시를 하지 않고 제가 하는 낚시가 여러분들이 항상 뭐 위험해 보인다, 뭐 한다, 어쩐다지만 제가 하는 낚시가 존나 안전한 거예요. 요 밑에서 하는 것보다 이 위에서 하는 게더 안전한 거예요. 이 위에서. 아시겠죠? 요 밑에는 바로 여기에서 내려가서 낚시를 한다? 어디가 더 위험해요? 여기가 훨씬 위험한 거예요. 여기가.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요 밑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밑에서 하면 얼마나 위험한데, 지금. 보여드려, 한번.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 목숨 걸면서 생선 잡을 겁니까? 목숨 걸면서 생선 잡고 싶어요, 그렇게? 플로팅 줄로 여기서 여기를 넘긴다? 가능할 것 같아요? 플로팅 라인으로? 한국식 찌낚시 하는 것처럼 왜 던져갖고 한 30m, 40m 날아가요? 지금 여기에서 하려면 부서지기 때문에 최소 여기에서 여기는 30m, 40m 캐스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들어오는 파도 때는 계속 쓸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줄이. 그리고 지금 줄이 조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쯤 캐스팅을 해야 채비가 정렬이 돼서 이쯤 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는 아까 내이 바위 앞에 여기쯤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도 내 거리와 벌써 20m 거리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바로 던질 수는 있어요. 플로팅 계열 줄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던지면 채비가 정렬도 하기 전에 왼쪽으로 가버려서 여기에 붙어버려. 이 바위에. 그럼 이 반탄력 때문에 나가버린다고. 고기는 여기 있는데 이게 반탄력이 지금 두 개란 말이에요. 이쪽으로서 나가는 거, 이쪽에서 나가는 거. 근데 이쪽에다가 지금 포인트가 여기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이 포인트가 형성이 되는 걸 노리려면 캐스팅을 여기다 해야 된다고. 이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거를 갖다 여러분 이해를 못하면 안 돼. 지금 뭐 그냥 찌만 만들었으니까 야 나도 이제 니 거랑 똑같은 그거 있다. 어? 그러니까 나도 이제 끝났어. 너는 뭐 별것도 아니야. 개지랄들 하는데. 자, 반탄 이쪽에서 나가는 거 하나. 이쪽에서 나가는 거 하나입니다. 오케이? 조류는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바람도 이렇게 흐르고 있고. 어? 그러면 내 찌가 던졌을 때, 내가 찌가 던졌을 때, 내 찌가 포인트를 여기로 잡아버리면은, 여기 일라다가 만약 찌를 통 던졌어. 그러면은, 채비가
수면 위에 떨어지면은 이게 바로 딱 가라앉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면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에 이제 풀이 달려 있잖아. 이게 이제 무게가 인해서 천천히 가라앉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 어? 여기가 있는 이게 뭐한 4m든 5m든 가라앉으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시간 걸리는 와중에 일로 다 가버린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응? 캐스팅은 여기다 하는 거야. 여기다가 캐스팅을 해서 이게 이제 채비가 딱 떨어지고 이게 찝니다. 찌가 떨어지고 바늘이 이렇게 해서 이게 점점 내려오는 시간에 여기가 딱 가면은 나는 전유동이에요. 내건 전유동이니까 여기쯤 가다 보면 여기에서 생선이 있는 데하고 수심층이 딱 맞아 버리는 거지. 4m. 그럼 어떻게 하겠어?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파도에 의해서 떨어진 풀이 나풀나풀나풀 거리면서 고기가 모이는 데까지 딱 왔네? 풀의 움직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반탄류가 있는 이 빨간색 지점은 풀이 나가려고 하겠죠. 나가려고 하잖아. 여기는 풀밭입니다. 여기에 떨어진 풀들이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고 그러는데, 여긴 나가려고 한다고. 나가려고 하고. 근데 여긴 어때? 여긴 돌아, 이렇게. 돌아서 모여, 풀이. 안 그러겠어요? 그럼 어때?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거지, 여기가. 이거 왜 팬이 이래야리야? 개떡같네, 팬이. 마커.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거야, 여기가.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자, 이제 이해는 됐죠. 그래서 P라인을 써야, 그리고 자, 여기서 또 하나. 존나 위험하다고 했어. 이런 데서 내려가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나는 잡잖아. 잡는 모습부터 먼저 보여드릴까? 벌써 잡아서, 자, 입질했죠? 지금 또, 형님들, 저기, 동생하고 오는데, 잡았습니다. 잡은 상태에서 랜딩을 하는 거야. 랜딩할 때도 보면은, 대가 지금 안 보이죠? 여기 초리 살짝 보이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겠어? 대를 오른쪽으로 하고 있단 말이야. 왜? 생선 방향의 머리 방향을 틀어야지. 여러분들이 할게 장비라도 일단은 나를 이제 다 따라해야 되려면 찌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해야 돼. 내가 이거 맨날 왔다 갔다 해서 그냥 제가 두서가 없어요. 내가 뭐 선생님이야? 내가 두서가 없지. 일단 내 거를 갖다가 난다 따라하고 싶다. 드디어. 그래, 네가 맨날 그냥 만든다는 거 잘난 척 하더구먼. 나 이제 못 만드는데, 못 만드는데, 드디어 캠시 낚시 점사님 때문에 나의 찌, 너의 찌인 35g 제로찌가 나왔단 말이야, 그지? 제로찌가 뿅 나왔어요. 제로찌가 빨간색으로. 끝? 아니지. 두 번째, 뭐? 합사, PE. P 라인이 필요합니다. P 라인. 그럼 끝인가? 아니지. 더 있지? 3번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건 안 가지고 있어요. 2호대 정도는 쓰셔야 됩니다. 야, 나 2호대 내거안 부러져. 예. 그러다가, 이런 데에서 드롭봉하다가 부러지게 돼 있어요. 2호대 정도는 쓰셔야 돼요. 한국에서 나오는 참돔 전용 뭐 뱅에 전용 뭘 해서 1호대 말고 2호대. 오케이? 2호대나 1.75호대도 괜찮아요. 근데 1.75호대도 초리나 2번이 잘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여분을 구매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 것만 하면은 기본 세팅이 저랑 이제 비슷한 거예요. 목줄하고 바늘은 여러분이 쓰는 내내 카본 거 그거 쓰시면 돼요. 바늘도 마찬가지고.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그리고 P 라인은 20파운드를 추천합니다. 20파운드.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자, 왜 이게 필요하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걸었어요, 지금.
걸고,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자, 걸었어, 드디어. 걸었죠? 걸고 조지는데, 조지는데,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바위 어때요? 바위 많죠? 응? 바위 많잖아. 만약에 인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플로팅 라인은 인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장력이라는 건 늘어나는 성질이에요. 1m에 1cm가 늘어난대. 보통의 그 플로팅 라인이 그 기본으로 했을 때. 그러면은 10m면 10cm. 그죠? 100m면 100cm. 50m면 50cm. 기죠? 근데 캐스팅을 하고 지금 이거 줄을 얼마나 감는 것 같아? 지금 대를 이쪽으로 돌린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돌린다는 건 고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밑에. 그리고 드롭봉을 하려고 하는데 늘어나면은 들어지겠어요, 그게? 생선이? 지금 여기 다 보이죠? 그리고 생선은 봐봐. 난내 앞으로 드롭봉은 안 해요. 드롭봉은 항상 옆으로 하는 거야, 드롭봉은. 내 앞으로 정면으로 드롭봉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본 세팅을 하고도, 기본 세팅을 하고도 배워야 될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드롭봉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채비를 나한테, 나랑 이제 채비는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그런 뭐 드릴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통하지 않고도 채비를 나랑 이제 똑같이 갈 수가 있어. 근데 대를 튜닝을 하면 더 좋아요. 이오대 손잡이를 갖다가 더 올려갖고 캐스팅할 때 루어 때그 루어나 원투 때처럼 좀 손잡이가 멀리 있으면은 캐스팅하기도 좋고 드롭봉하기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대물을 걸었을 때두 손으로 우리가 파이팅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한쪽 한 손이 아닌 두 손으로 해야 될 경우가 있어. 그때도 좀더 편해요. 그리고 진짜 대물 뭐 이렇게 막 파고들 때 사타구니라든지 배에다가 꽂아놓기도 훨씬 더 편해요. 꽂아놓고 그 릴링을 하기도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대튜닝을 하면 완전히 나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또그 보시면 알겠지만 마디마다 이렇게 합사를 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나한테 뭐이 낚싯대 안 터진다 어쩌고저쩌고 물론 제가 가마대라든지 시마노 500불짜리 막 1000불짜리는 써보진 않았어요. 그대로 드롭봉을 막 하진 않았어요. 제가 병신입니까? 1000불짜리 갖다 드롭봉하다 뿌개지게? 그리고 그 1000불짜리 만들 때는 드롭봉하라고 1000불짜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1000불짜리 되는 뜰채대라고 1000불짜리를 만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뜰채대라고. 근데 이거는 뜰채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뜰채를 안 대고도 잡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드롭봉 기술인데, 드롭봉 기술은 제가 한번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드롭봉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거를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데에서 캐스팅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을 내가 설명을 했는데, 야, 너는 왜 이런 데서 하냐? 어? 잔잔한 데서 하지. 잔잔한 데 아까 내가 위험한 거 내가 충분히 보여드렸고,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 하잖아. 어? 위에서 한단 말이야. 우리가 이런 절벽 위에서 한단 말이야. 절벽 위에서. 절벽이잖아. 이 거리가 뭐 한, 뭐 5m라든지 뭐 7m 이런 데서도 하잖아요. 나는 가끔 뭐 10m 넘는 데서도 합니다. 근데 그런 데서 하게 되면 에? 하게 되면 장점이 뭐예요? 장점이 캐스팅을 대충 해도 멀리 나가네? 캐스팅 비거리가 늘어나잖아. 비거리가 에? 비거리가 늘어나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막 갯바위가 있어서 막 위험하게 서서 여기를 공략 안 해도 높은 데에서 안전하게 멀리 칠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 내말 틀려? 맞잖아. 그리고 또 아까 내그 영상에서 보면 봐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봐도 비거리가 되니까 여기서 캐스팅을 여기까지 해버리는 거야, 그냥. 예? 그거는 찌를 무거운 찌를 쓰니까. 근데 무거운 찌만 쓰면 안 된다고 했어. 라인이 PE 라인이라고 했어. PE 라인. 예? PE 라인처럼 인장력이 없어야 이 멀리서도 생선들이 막 방향을 틀어요. 자기가 원하는 돌 밑으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돌 밑에 들어가면은 따개비 때문에 터지거든.
돌 밑에 박으려고 하는 걸 갖다가 인장력이 없는 PE 라인으로 조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는 제가 보통 3.5호나 2.5호 이런 걸 많이 쓰는데, 보통 이제 블랙만 잡을 때는 2.5호. 드라마 조금 웬만한 사이즈 한뭐 40짜리 언더 이거를 노릴 때는 3.5호. 예? 그렇게 쓰는데, 이런 데서는 2.5, 3.5도 블랙의 입지를 봤죠. 블랙도 얘네들도 진화를 한다고 했잖아. 이런 데서 누가 낚시를 한다고 생각을 했겠냐고. 근데 내가 낚시를 하잖아. 이미 갯바위에 있는 것들은 많이 죽고 약아졌어요. 기죠? 왜? 여러분들도 많이 잡으니까. 낚시는 진화랍니다. 낚시는 진화를 하고 그 진화에 따라가는 그 속도는 생선의 진화하는 속도에 맞춰서 가야 돼요. 그리고 생선이 꼭 진화한다는 걸 갖다가 이해를 못 하시면 낚시 장비가 발전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처럼 그냥 줄에다가 탈에 이렇게 감아갖고 바늘을 그냥 던지면 훅 잡히는 그런 낚시가 아니에요, 이제는. 대탄성도 체크를 해야 되고, 라인도 체크를 해야 되고, 라인에 있는 그 색깔. 그죠? 그리고 또 바늘도 체크해야 돼요. 바늘 크기, 바늘 모양, 바늘 색깔. 어? 그런 걸다 체크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왜 해야 되냐면은, 고기가 진화를 안 하면은 그런 거할 필요가 없죠. 고기가 진화했으니까. 생선이 진화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은 막대치로 그냥 멍청하게 갯바위 앞에서 잡던 것들은 다 뒤졌으니까 유전자를 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런 식으로, 그때 후속 유전이라고 했나요, 제가? 후속 유전. 자기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없다고. 생선에 학교는 없다고. 생선은 고등학교 12학년, 13학년을 다니지 않아. 생선이. 생선 크다니까 13학년, 14학년 아니에요. 생선은 유전을 통해서 본인의 가진 유전자, DNA. 제가 이거 분명히 제그 유튜브에 찍었습니다. 나는 좀 이제 낚시 유튜버라고 하면서 낚시 유튜버 새끼들이 지 물건 파는 새끼들이 많아요. 그 개새끼들이. 지 물건 가져놓고 뭐 찌에다가 찌에다가 뭐 살짝 뭐 개조해놓고 엄청난 겁니다. 뭐 속초류 뭐 어쩌고저쩌고. 엿이나 까쳐먹어. 어? 잘 알지도 못하면 시부라 그냥 찌그러져 있고. 없는 건 괜히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유전자로 갖다가 자신의 그 가진 정보라든지, 여기가 지금 살면서 그 배웠던 그 습득했던 그런 것들을 DNA, 알을 까면서 남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에 생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사람들은 생선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때가 바닥일 때는 못 잡는 새끼. 이날 바닥이었어요, 물때. 여기 지금 시커먼 거다돌 보이잖아. 물때가 바닥이었다고. 이건 이게 떠있는 돌이고, 이 밑에는 물때가 바닥이었다고, 이날이. 이날이 그래서 10마리를 제가 못 잡았어요. 5마리인가 6마리 잡았는데, 물때가 안 좋은 날도 생선이 나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대신 멀리 쳐야 되고, 이걸 충분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멀리 칠수 있는 장비를 가져야 되고, 멀리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이제 뭐왜 DNA가 나오지? 멀리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멀리 치려면 찌도 무거워야겠지만 높은 데서 해야 돼. 높은 데서 해야지 낮은 데서 치는 것보다 훨씬 같은 비거리를 날리더라도 더 멀리 나가는 거야. 멀리 그 높은 데서 쳤을 때가 더 멀리 나간다고. 오케이? 이렇게 계단이 있다고 칩시다. 계단식으로 있다고 치고 어?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계단이. 자, 이렇게. 뭐야, 이건 또. 계단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려야지, 그렇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이런 게. 그럼 여기서 1m씩만 던진다고 치자고. 그럼 더 멀리 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뭔 소린가 아시겠죠? 떨어지면서도 멀리 나가는 거야. 떨어지면서도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서도 좀 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한 20m 위에서 블랙 잡으면 되겠네. 물론 20m 위에서 블랙 잡아도 돼요. 제가 그때 그 다이아몬드에서 블랙 잡는 영상을 좀 찍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무리는 그럼 대랑 대
그리고 줄, 릴, 이런 게 무리가 가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여기서는 여러분이 제가 지금 드롭봉할 때 모습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감고 쭉 당기죠. 그냥 바닥에 놓고 쭉 당겨서 올려버린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드랙은 꽉 잠겨져 있는 상태에서 대 텐션만 가지고 5m, 6m를 그냥 들어서 올려버린 거예요. 그죠? 맞잖아. 근데 사타구니에 만약에 절벽이 20m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타구니에 끼고 그걸 감아야 돼요. 그러면은 핸들에 무리가 가한가? 드랙에 무리가 가한가? 가지, 계속. 고기가 가만히 있지 않고 파닥파닥거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고기가 파닥일 시간이 없지. 바로 그냥 와서 그렇게 돼버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찌가 나왔고, 그 아마 김사님이 똑똑하시니까 아마 그거에 맞춰서 세팅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제 영상을 보신다면 그거에 맞는 찌가 35g이니까 35g에 맞는 낚싯대. 낚싯대는 괜히 무게 줄인다고 200g짜리 경질대 줬다가는 드럭방아다 다 부러져요. 에? 연질여도 좋으니까 튼튼한 거. 한 230g, 240g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튼튼한 거. 에폭시 많이 잔뜩 올리고. 카본도 튼튼한 거. 그런 걸 쓰는 게 좋고, 여유가 있으면은 요거는 거 합사로 갖다가 마디마디 감아놓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튼튼해요. 나중에 대물 걸거나 아니면은 깨지거나 쪼개지는 거는 다 여기서 쪼개져요. 제가 많이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를 항상 감는 거예요. 낚싯대 오면. 아시겠죠? 무슨 소린가? 그리고 라인 중요하고, 그리고 텐션도 중요하고, 그것만 하면 저는 이제 따라할 수 있고, 왜 내가 높은 데서 하는지, 왜 멀리 쳐야 되는지, 이런 걸 충분히 설명했고, 이런 거를, 그리고 이런 장소가 이제 본인이 맨날 밑에 내려가서 밑밥 치면서 하다가, 여기는 밑밥을 칠 수가 없어요. 밑밥을 치는 게 무의미해요, 여기는. 어딨어? 밑밥을 치는 게 무의미합니다. 여기서 뭐 밑밥을 어떻게 쳐요, 여기서? 응? 여러분 여기서 밑밥 치시겠어? 밑밥 치는 게 무의미해요. 왜 이래 이거? 이런 데서 밑밥을 어떻게 쳐? 무슨 있는 생선 가만히 놔두는 게 차라리다야. 그러면 여기에 모여라도 있지. 밑밥을 치면은 괜히 그것 따라서 밖으로 나가버린다고. 풀의 비중과 밑밥의 비중, 크기랑 무게 이런 게다 다르기 때문에 그 밑밥이 고기가 좋아하기는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스페셜한 거잖아. 매일 먹는 쌀밥이 아니고 가끔 먹는 짜장면 짬뽕 같은 거란 말이야. 그것 때문에 고기들이 기존에 있던 것들이 더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려면. 그래서 이런 데서는 밑밥을 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남바다에서는. 이런 남바다에서 치는 게 아니고 밑밥은 던져놨을 때 거기에 쌓이는 곳. 조류가 아주 미세하게 흐르고 움직임이 적고 그 주변에 있는 걸 모을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치는 거지. 이렇게 심한 데다가는 쳐봤자 오히려 더 있는 고기를 몰고 나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서 치려면은 진짜 한 주걱씩 저기 뭐야 되게 돌처럼 단단하게 뭉쳐서 밑에다가 그냥 던져놓는다는 식으로. 그러면은 그 돌이 그 돌같이 그 떡처럼 된 것이 아주 살살 풀어지면서 그 밑에서만 있게. 오케이? 자, 이상 충분한 설명이 됐기를 바랍니다. 찌만 있다고 해서 다된게 아니에요. 에? 그게 시작이야. 이상.